자, 지금부터 치료 시작하겠습니다. 6월 11일 빈집털이 용의자 방조 오진영 씨 맞죠? 네. 감식 결과 범행 장소에서 두 분의 지문이 다 나왔어요. 두 분 같이 범행 저지른 거 맞죠? 네. 어차피 증거도 다 나왔고 이제 곧 구속되실 텐데 좀 더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는 분 감면해드리겠습니다. 감면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빈집 어떻게 들어갔어요? 아, 창문이 열려있길래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너가 처음 들어갔어? 창문으로 들어간 건 저지만 망을 본 건 얘입니다. 망 본 새끼가 제일 나빠. 망을 본 건 저지만 결정적으로 그 창문으로 들어간 건 얘입니다. 결국 범행 저지른 게 너네. 결정적으로 창문으로 들어간 건 나지만 망 보면서 다리를 받쳐준 거는 얘입니다. 망 보면서 다리를 받쳐준 건 나지만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집 문을 열어준 건 얘입니다. 문을 열어준 건 나지만 좋다고 신나서 들어온 건 얘입니다. 신나서 들어간 건 저지만 들어가니까 신나가지고 준비하시고 훔쳐요 라고 신나서 노래 부른 건 얘입니다. 준비하시고 훔쳐요 라고 신나서 노래 부른 건 나지만 근데 이거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. 뭐 싶어? 이거 얘기하지 마. 다 말아. 야야야야 야! 뭐 하는 거야? 앉아 이 새끼야. 아, 그래서 들어와서 뭐 훔쳤어? 얘가 가습기 훔쳤어요. 아, 제가 요즘 머리 아파가지고. 또? 얘가 그 핸드폰 충전기 훔쳤습니다. 아, 고속 충전기라 탐나가지고. 또? 얘가 와이파이 공유기 훔쳤습니다. 아, 제 집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비번 몰라서 못 쓰고 있습니다. 병신. 하, 이 새끼도 오랫동안 많이 더 훔쳤네. 그 빈집이 니네 집이야? 얘가 자기네 집처럼 에어컨 틀었습니다, 덥다. 에어컨을 튼 건 나지만 그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 마신 건 얘입니다. 맥주를 꺼내 마신 건 나지만 덥다고 들어가서 샤워한 건 얘입니다. 덥다고 들어가서 샤워를 한 건 나지만 샤워하고 나니까 도둑 새끼가 소파에 누워서 영화 도둑들 보고 있던 건 얘입니다. 영화 도둑들 보고 있던 건 나지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출출하다고 배달 시킨 건 얘입니다. 배달을 시켜? 배달을 시킨 건 나지만 훔친 돈으로 계산한 건 얘입니다. 훔친 돈으로 계산을 한 건 나지만 반주 다 처먹고 음식물 변기통에 버린 건 얘입니다. 음식물을 변기통에 버린 건 나지만 다 처먹고 화장실에서 식구땡한 건 얘입니다. 식구땡을 한 건 나지만 안 봐준 건 얘입니다. 새끼가 씨 와우 니가 말 봤잖아! 니가 봐달라며! 야야! 아 이 새끼는 안 되겠네. 야 니네 감면하기로 한 거 없는 걸로 하자. 왜요?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봐주신다며. 안 돼. 미친 것까지 팔았는데. 안 돼. 아니 왜 안 돼? 그 집이 내 집이거든.